그죠? 그러면 여기서 RC는 A번하고 C번이 있는 거죠. 자, 리필은 폐지하다예요. IC이긴 한데 타동사와 목적어와의 호응이 안 되죠. 어떤 윤리적인 논란을 폐지하다. 얘는 뭘 폐지해? 규정, 법률, 원칙 따위를 폐지하는 거죠. 규정이나 법률이나 원칙 따위를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와의 호응이 안 되는 거죠. 답은 C번이죠. C번. 쾌, 무슨 뜻이야? 진압하다죠. 그러니까 대모 진압할 때 진알탄을 쓴단 말이야. 그 확 진알하면서 연기를 팍 뿜어요. 화생방 훈련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뭐 해? 하면서 집에 갈 거 아니야. 그치, 눈 매워서 울면서. 그래서 서프레스, 진압하다. 홀드다. 이런 것들이 진압하다죠. 자, 다음에 엑스퍼라이트는 촉진시키다죠. 촉진시키다, 진척시키다. X, 아웃이고요. 패드가 풋, 발이라는 것이에요. 발이라는 어근이거든. 그러니까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진척시키다. 빨리 진행하는 거죠. 제일 형용사형은? 신속함이라는 뜻이죠. 신속함. 요거 저거나 시험에 잘 나와요. 신속함, 뭐 급속함 이런 뜻이죠. Expeditious. Expedite는 진척시키다.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것, 뭔가 빨리 진행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4번. 승기 쓰네, 승기. 승기 배. 왜 승기 배를 보고 그래? 24번 답은? 하나는 가장 블랙한 웹 출판이죠. 퍼블리싱. 웹 출판의 큰 블랙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능성입니다. Addition and changing. 뭐 심지어 뭐한 이후에도 퍼블리케이션, 심지어 출판된 이후에도 추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뭐 중에 하나는 웹 출판이 큰 블랭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출판이 완료된 후에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의 의미겠죠. 출판이 된 이후에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P로 가면 되고요. 그냥 P야. 왜? 주어 P, 동사, 명사면 그대로 P예요. 그치? 교정 가능해요. 그치? 교정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큰 블랭크 중에 하나예요.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긍정이 많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답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컨벤션은 다 알죠. 집회라는 것도 있고 관습, 관례라는 것도 있고. 왜? 집회, 관습. C번의 딜리턴트는 얘랑 제일 유사한 게 네블러죠. 그죠? 아마추어, 예술가, 애호가 이런 뜻이.
신이 사바에 모든 사람, 물장난 치는 사람, 대물이 물장난 치다니까, 물장난 치는 사람, 즉, 에고가.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가, 에고가지만, 이제 신참자, 초보자, 의 동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쵸? 그래서 신참자, 초보자의 동요로 잘 나온다. 왜?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코케시는 뭐 예절 발음이죠. 공손. 이런 뜻이고. 뭐 패턴은 피고. 오케이. 25번. 25번의 답은? 맨 원할 때, 라이터가 원할 때, 그 대리안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 개념이 어디에서? 한 문장에서 하나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다른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려면 그 작가는 덜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덜 중요한 생각이 있죠. 여기 레스라는 RC가 있고, 그러면 중요한 생각, 더 중요한 파라프라이징이죠. 그럼 최소한 시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파라프라이징을 이루겠죠. 그럼 블랭크 안에는 RC가 들어가야겠죠. 이러한 것을 RC 블랭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덜 중요한 생각을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IC 뭐 A번의 컨주게이트도 결합시키는 거니까 IC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답은 델타죠. 중요한 생각 아래에다가 덜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위에 둔다죠. 그래서 subordinate, sub이 아래라는 뜻이고 아린이 어더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아래에 두는 거니까 하위에 두다, 종속시키다 이런 뜻이죠. 뭐 형용사로 쓰이면 종속적인, 부차적인 이런 뜻이고 됐죠? 명사로 쓰이면 하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 부하다, 너는 내 시다방이다. 뭐라고 그래? You are my subordinate라고 읽어야겠죠. 형용사나 명사는 it 또는 ought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ubordinate는 이렇게 하위에 두다 또는 뭐 하위에 있는 사람 명사로도 쓰이고 또 형용사로 쓰이면 종속적인 부차적인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형용사 이렇게 AT로 끝나는 게 형용사, 명사, 동사 다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subordinate가 나왔으니까 inordinate는 뭘까요? 또 슈퍼 얘는 뭐 inordinate는 과도한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죠. 궤도의 낫이에요. 있지. 얘는 of이시고 궤도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터무니없는 슈퍼가 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subordinate 하면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상관, 위에 있는 사람. 순서가 슈퍼, 오버의 뜻이죠. 위에 있다. 그래서 상관이 되는 거죠. A번의 conjugate는 결합시키다 라는 뜻이죠. 결합시키다, 활용하다. 그래서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쌍으로 결합된. 그래서 짝을 맞추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짝을 맞추다. 결합시키다. 오디네이션을 그런 말이 부분이 없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디네이션? 또 일반적인 거죠. 짝을 맞추다. 화학이에요. 됐나? 어디네이트네. 그 보통인 거야? 네. 아, 보통?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아디너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상적인. 얘는? 정상적인. 안 찾았어? 새로 잡혀져. 네, 방금 뭐라고 부르셨나? 아디너리. 아디네이트는 새로 잡혀요.